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국가 상징 공간 조성과 관련해 전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태극기 개양대 계획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얘긴데요. 광화문 광장에 어떤 국가 상징물이 조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 국가 상징 공간 조성 사업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계속되는 부정 여론을 의식한 듯 전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입니다. 다 의견을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추진했던 100m 태극기 개양대는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대신 무궁화 꽃이나 국새, 더 나아가 제3의 상징물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핵심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전 국민으로부터 받는 절차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꼭 태극기를 소재로 쓰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이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그간 구상한 예시도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미디어 폴과 미디어 월 두 가지 형태. 여기에 50m에서 70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 가변형 개양대를 제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오픈하지 못한 건 설계 공모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걸 처음에 왜 공개를 안 했냐. 사실 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그 지침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서. 완공 시기는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설계 공모를 시작해 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되도록이면 그 멀리 떨어진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광화문 광장 국가 상징 공간 위치는 세종로 공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